아무튼 아무튼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는 거야. 어?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누가 빛인데? 어? 어떤 게 앞면이야? 근데 두 개만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러게. 양당만 있지. 어, 양당만 있지.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지난주에 분량 거신 거 어땠냐? 아니요. 구독자가 이제 빠르게 올라오고. 지금 몇 만인데요? 아니, 일주일 사이에 만 명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만 명이면은 한 20주면? 이번에 안 가겠네. 이번에 안 가. 이번엔 가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시즌5에 과감히 은퇴를 때.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말이죠. 흑석 중앙대 입구역입니다. 난 분명히 중앙대를 갈 거예요. 저번에 우리 이제 동아리 활동만 했잖아요. 오늘은 동아리가 아니라 과 네. 리뷰를 하러. 중앙대 과 리뷰. 중앙대 혹시 좋지 않은 사람 있어요? 우리 엄마. 무슨 과셨어요? 엄마. 그러게. 그래서 오늘 무슨 과인데요? 오늘 학과는 저희가 이제 시기적인 거를 맞춰줍니다. 시기적인 거? 지금 뉴스에서 가장 핫한. 총선? 네, 정치 외교학. 그 과장, 저봐. 잠깐만, 무슨 색이야, 과장? 야, 다행이다, 씨. 다행이다. 아이, 좋았어요. 아, 좋아. 이제 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어. 스텝도, 스텝분들은 다 까만색 입었네요. 오늘도 저희도 정치적인 중립을. 오늘 저희 전과자 팀은 제로 수거예요. 당이 없어요. 오늘은 저기 빨강, 파랑, 노랑, 초록 근처에도 안 갈 거예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오, 씨, 이런 거 하면 안 돼. 오늘 촬영이 참 힘든 촬영이 되겠네요. 그 아! 아! 우와, 빨개. 아, 이거 내가 나 이거 진짜 오늘 뭔가 하나라도 무슨 색 좋아한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아. 어? 너 왜 손가락 두 개 하고 있냐? 어디 가요? 인터뷰 한 번만. 중앙대 학생이에요? 아니, 아니요. 저 오늘 중앙대병원 면접 갔다가 간호사. 아, 면접 때 어떤 질문들 받았어요? 뭐, 왜 이직했는지, 같이 일하던 교수님 어떠셨는지 뭐 이런 거였죠. 또 만약에 질문으로 교수님이 저 언당을 지지하나? 라고 한다면 교수님이 지지하는 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아, 아주 현명한 기가 막힌 대답이네요. 제가 무슨 과를 갈 것 같아요? 아까 정치 관련 과가 맞죠? 정치 외교학과. 오, 맞아요. 정확해요. 정치 외교학과 갑니다. 정치 외교학과 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너무 어려운데?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고향이 어디죠? 대구. 대구. 대구 때 이제 부모님이랑 또 의견이 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가족들끼리 이런 어떤 이 정치에 관련된 얘기들을 가끔 하나요? 선거 때 되면 전화 와요. 오, 어떻게 전화가 어떻게 오죠? 뽑아달라고, 부모님이. 아. 어? 아니요? 네, 전화 오지만 그래도 그거는 부모님이. 빨강과 파랑. 여러분, 중앙대학교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합니다. 네. 중앙대학생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 빨대색 빨강색이네? 아, 네. 무슨 색 좋아요? 저요? 파랑색이요. 전 사실 오늘 정치 외교학과를 갔는데 아, 네. 아까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뭐냐 물어봤던 거고 파랑색이라고 하잖아. 그런 뜻도 아니라. 어디 과예요? 아, 저 중앙대 약학과. 약학과? 네. 저 약대 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늘 네. 저 아주대. 아, 아주대 약대요? 아주대가 좋아요? 중앙대가 좋아요? 둘 다 좋은 학과. 학식은 어때요? 아, 학식이요? 한번 먹으러 갔는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오, 그래요? 네. 그럼 인기가 많나 보네. 네, 인기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외교학과 하면은 어때요, 이미지가? 공부 잘할 것 같고 되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실제로 이제 정치 외교학과 친구들이랑 대화 나눈 적 있어요? 사실 제가 전 여자친구가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였어. 어? 전 여자친구가 무슨 색이었어? 정치색은 근데 중립인 것 같은데. 선거하실 거예요? 투표, 네, 당연히 해야죠. 네?
안 돼요. 아, 여기 죽는데 있고. 아, 이제 기억난다. 여기 라포. 우리 그때 저기 먹었잖아요, 여기서. 어, 저기 진짜 맛있었는데. 중앙대 입구 맞아.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좋았던 점이 그냥 딱 요 시내에서 들어오면 그냥 중앙대예요. 그냥 중앙대야. 아, 편이네. 다행히 여기는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네. 아, 에스컬레이터다. 맞아, 이 학교의 장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랬었어. 아, 근데 진짜 정치 외교학과는 수업을 뭘 받을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는 했을 거고, 그리고 국가가 정치를 통해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배울 거고, 이런 거 말고 보수와 진보의 장단점. 우리 인터뷰할래? 인터뷰할까? 오케이. 자, 무슨 과?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과. 자, 경영학과. 제가 오늘 무슨 과 갈 것 같아요? 약간 사과대? 사범대 쪽? 인문대? 옷 색깔이 파랑이네? 정치. 맞았어. 정치외교학과. 어? 빨강이야? 주황이야? 중도 보수할까요? 오케이. 자 중앙대학교의 장점. 오르막이 되게 많아서 계단으로 다니면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 있는 그런 학교다. 그게 장점이야? 자, 중앙대 단점 그럼. 학식이 너무 많아. 어? 아니, 줄 서 있다는데? 먹을 데가 없어서 줄이 서 있고. 그게 진짜 최악. 중요하지. 선거 시즌이잖아요. 정치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전망은 어떻게 보나? 요즘 또 여러 개의 정당들이 생겨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약간 폭풍전야랄까? 소수자들의 그런 의견도 말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뷰하는 내내 손잡고 있는 거 보니까 둘이 뭐 합당했어요? 정치외교학과 뭔지 정확히 들으러 갑시다. 아, 와, 나 바본가? 금속 탐지기인 줄 알고 있지. 아니, 무슨 뭐 공기 그런 거 같은데. 순간 금속 탐지기인 줄 알고, 와, 여긴 녹취 같은 것도 안 되나 보다, 이 생각했네. 교수님한테 뭘 질문하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과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올라오느라 좀 살짝 고생했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 정문으로 올라오시면 아주 먼 네. 길입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습니까? 배우라고 해도. 교수님,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걸 배우는 과입니까? 일단 저희는 정치국제학과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일단 크게 정치학이 뭐 공부하는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정치 뭔지 아세요? 전 잘 모릅니다. 파란색 좀 혹시 좋아하세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치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권력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예. 의미를 찾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 전쟁 같은 거, 그다음에 무역 활동하는 거 네. 이것들도 이제 다 정치에서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군요, 이게. 그러면 정치국제학과를 나오면 어떤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이 조금 수월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월할 수도 있죠.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저희 쪽 전공에 조금 더 있다 보니까 학생들 보면은 예. 이제 특정 정당에 소속돼서 이렇게 뭐 청년 활동 같은 친구들도 있고. 그럼 교수님은 어떤 사회이십니까? 저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제가 오늘 들을 수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오늘 그 최영진 교수님께서 하신 한국정치관 수업하고요. 네, 제가 가르치는 수업인데 지역협력의 국제정치라는 수업인데 영어 수업입니다. 영어로 하십니다. 네, 교환 학생들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영어로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거 오늘 1일 학비입니다. 아, 네. 근데 교수님 진짜로 무슨 생각? 한국 정치로 시작부터 한국의 정치에 큰일 났다 나지. 반갑다. 한국 정치? 뭐 하는 수업이야? 이거 만들었을 때 주문이 이렇게 그려서 전부죠. 하와이. What is your favorite color? Thank you. 자, 오늘은 우리가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한국 정치를 보려면 좀 시기를 이해된다 그랬죠. 48년에서 1950년, 1960년, 60년에 3.15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1년간 제2공화국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5.16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토론하도록 하죠. 4.19와 5.16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알 수 있는 나라야. 시민혁명에서 군사정변으로 딱 1년 사이에 두 개가 막 두 개 돌아버리는 거지. 아주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미국이 5.16 군사정변에 대해서 방조 혹은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한 이유는 뭘까? 그 당시 미국은 냉전상이 악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동북아 정책이 뭐였냐면 은 한국, 일본, 미국의 삼각동맹을 만드는 거였거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가 필요했다고요. 이승만의 제일 반대인 게 그거야, 일본과 국교 정상화. 일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냉전이 격화되는 그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이승만이 열심히 안 도와준 거지. 근데 이걸 갖다가 그 물꼬를 터준 사람이 5.16 세력이잖아. 박정희가 집권하자마자 바로 김종필 오히려 비밀 협상을 통해서 국회 정상을 해결해버립니다. 게다가 이승만 측은 점점 더 반민주의 정으로 흘러가니까 미국 입장에 좋을 리가 없었죠. 일단 이승만이 이제 불편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군사정변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불량인들, 양아치들, 깡패들 잡아다가 국토 재건단을 만들어서 도로건설에 투입합니다. 거의 뭐 불법 적인 조치지. 근데 뭐가 해결되는 거야? 치안. 치안, 질서, 안정, 깔끔해진 거지. 깔끔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보니까 이 팀들이 적은 잡아가지고 나라를 좀 더 반듯하게 깔끔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심어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좀 전체를 볼 수가 없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런 면들을 같이 보면 훨씬 풍부하게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별 토론을 들어갈 건데 각조가 좀 이런 질문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원인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 당시에 교수님이 동학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신분들이. 왜 우호했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사회적 혼란과 너무 연관이 많을 것 같아. 갑자기 이번 내각제로 돌아서고 우리가 신설해야 되니까 이런 거 조심하자 막 이런 게 천천히 가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엄청 가졌고. 근데 국가 정권이 들어서더니 한 번에 제압해서 믿고 맡겨볼까?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였다. 나도 어떤 결과를 낳든 어떤 원인이 있었든 간에 그 행위 방식이 옳진 않았다. 근데 이런 행위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구가 되긴 했는데 정당성을 평가할 때 막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나중에 정치에서 좀 안 좋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 자, 이제 넌 어때? 나? 나는 뒷배경에 미국이 있다 라고 믿어. 미군이 한국 전쟁 때도 이제 도움을 줬고 일단 거기서 한번 이제 개입이 들어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이 무역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장소였기 때문에 미국이 더 이득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움직이려면 한국이 항상 협조적이어야만 하는데 이승만 정권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으로 한번 수를 틉시다. 아무튼 아무튼 앞면이 있으면 뒷면도 있는 거야. 빛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건 빛인데? 어? 어떤 게 앞면이야? 근데 두 개만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러게. 양당만 있지? 양당만 있지. 아가씨 수업이 쉽지가 않네. 밥 먹자, 배고파. 아니 그 아까 전에 인터뷰하면서 올 때 누구나 학식 맛있다 그러고 누구 맛없다 그러고 어때 학식? 맛있는데도 많은 거 같아. 그래? 오늘 경식 메뉴가 반계탕이라고. 반계탕? 맛있겠는데? 가자 반계탕 먹으러. 우리 둘이 먹어? 아 친구가 한 명 더 있어가지고 같이 오라고 했죠. 그래 좋아. 걔는 무슨 색이냐? 자 이쪽으로. 어 키오스크가 있네. 야, 중식인데? 한식 아니야? 반계탕이라며. 아, 이거 우리 하루 중간에 먹어서 중식. 아, 중식. 고기 반계탕이고. 이건 뭐야? 수업은 조금 더 싸고 단하게 돼 있는 거. 야, 좋다. 이거 우리 하나씩 시켜서 나눠 먹자. 아, 당신이 바로 친구인가? 반가워, 친구야. 안녕. 반가워.
아니 근데 일단은 밥이 엄청 잘 나오네. 5,500원에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야 일단 먹어보자. 먹어볼게. 어우 야 닭. 에이 닭 뭐야? 너무 좋은데? 5,500원에 이 광갈죽이면은 맨날 먹을 수 있어 나. 진짜로. 그거 한 입만 먹어보면 안 돼? 야, 또 맛있다. 그냥 식당 가서 짜장밥 시켜 먹는 맛이랑 똑같아. 맛있어. 근데 너무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이걸 두고 어떻게 확실히 맛이 없다는 소리가 나? 약간 날마다 메뉴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맛있는 거 나온다 하는 날에도 주로 엄청 많았어. 이런 것까지 나왔다. 100주년 때 케이크를 그때 심지어 다 공짜로 그냥 밥을 공짜로? 응. 우와 200주년 때 와야겠네. 중앙대만의 어떤 문화나 중앙대만 있다 하는 것. 청룡 연못이라고. 아 알아. 그 1학년 1학기 과대가 되면은 연못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너는 정치국제학과를 어떻게 하다 오게 된 거야? 초등학교 때 대선 토론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재밌어. 다 대하세요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거. 제일 처음에 기억에 남는 게 난 딱 그 장면을 봤었거든. 후보님 그... 떨어뜨리려 나온 겁니다 이거를 봤었어가지고 실제로. 너 무슨 책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많이. 아니 그걸 말하면 바로 말한다고? 그걸 말하면 어떡해. 정치국제학과를 나와서 진로를 어디로 갈 생각이야? 사람들이랑 행정고시나 기자로도 많이 가. 정치? 나는 정치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국회의원 보좌관 같은 거는 한 번쯤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정치 얘기하다가 친구들끼리 싸운 적 많지? 빨간 쪽으로 드러낸 친구랑 파란 쪽으로 드러낸 친구가 처음에 막 강렬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화해를 시킨 바고 빨간 애한테는 파란색 술 같은 거를 빨간 애한테는 담아줘서 이제 서로 짠하고 겨우합자. 그러면 전공병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들이 어느 과예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 말 안 해. 그냥 우리들끼리 이제 정치에 약간 관심 많고 이런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냥 정치병자라고. 정치병자? 솔직히 그 발언은 그쪽을 지지한다는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약간 제재, 정치병자냐 막 이런. 전공병이 또 다른 것도 있어? 막 선거철 이럴 때 하면 어? 너 거의 지지하는 거야?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어? 하트는 빨간색이니까 빨간 걸 지지하는 건가? 이런 정치병자. 좋아 다음 수업 받으러 갑시다. 가자. 뭐야? 뭐? 뿌뉴 뿐! 뭐? 7천만 곡이나 있는 음악 플랫폼 플로! 오늘 플로 PPL! 아 오늘 플로 PPL이야? 야 이제 음악 플랫폼이 PPL도 오고 정가자가 따봉! 해외 음원들도 엄청 많고 다른 사이트에서 못 들어볼 법한 것들은 다 여기서 있어. 너네 음악 많이 듣지? 그렇지. 그렇지. 곡이 얼마나 있다고요? 범우주적 사이즈인데 아주 그냥 지구촌 사이즈. 이게 쓰기가 되게 편해. 음악 고르기 귀찮다면 플로가 골라드려요. 혼밥, 운동, 헬스, 이별, 사랑 막 이런 거 누르면 이제 줄줄이 나오지. 이런 거. 플로에서 이벤트. 무슨 이벤트? 뭐야? 뭐야 이게? 1개월 이용권. 이거 내가 카메라에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우리 스네기들 선착순으로 쓰시면 돼요. 캡처. 캡처. 얄미울 정도로 완벽한 음악 플랫폼. 제이팝, 해외 힙합, EDM, 틱톡 부금까지 없는 노래가 없다. 플로. 국제, 국제, 국제. 나 위험한 거 아니죠? 안녕.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Good afternoon. How are you? Good. Where are you from? France.
How about friend? 정치? 정치가 영어로 뭐지? Politics. There's some debates right now. It's not perfect. 그러니까 문제가 많대. 이게 어떤 점이야? 지역 협력의 국제 정치라고. 지역 간에 협력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 그런 거지. 그냥 어떤 이 외교 같은 거, 그 어떤 정치 성향을 드러내고 이러는 건 아니, 절대 아니어서. 그렇지? 어떤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가 있어? 오셨어. 자, 잠깐만요. 체크하고. 교수님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잘생긴 거 알아? 그런 말이 있어. 교수님 얼굴이 묵지라고. 음악 플랫폼계의 폭지. 첫 구매랑 누구나 첫 달 100원. 풀? 풀로. So as you know, we are currently talking about the trade politics, right? First, there are two types of trade policies. On the one side, we have free trade. On the other hand, we have otake. Okay? Free trade is basically like this, no restrictions at all between the exchanges of two countries in terms of like goods and services. So if a country has a abundant factor in, for example, capital, making capital intensive goods will be our competitive advantage. And we will export, right? Not import. Then we're gonna have like a more demand, right? Demand go up, and if demand goes up, the price will go up as well, right? 자금 위로 정책을 자본가가 사용할 것이고 If we adopted protectionism, it will help, it will protect domestic producers. The domestic consumers are likely to lose. Why? Because now they do not have like access to cheap imported goods. Whether I am supporting free trade or protectionism, that is the main concern of this society-centered approach. 뭐라고? 정부가 무역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개인들의 의사결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래. 프로페서, I have question. Yep. 너가 저기 해? 한국말, 한국말 해주세요. 아니야, 영어로 하라며 니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꼭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We have only two options among them. Not really, but this is a degree of openness. Country's actual policy will be somewhat between. The question is whether country move from here to this direction or that direction. Okay. So this is a degree. 보호무역이랑 자유무역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반대서 이어져 있는데 그 순간 어딘가 지점 정도래. Okay. If I ask you, do you support free trade? And if your answer was no or yes, what would be possible reasons? The occupation, like the salience of the issue might be different depending on like what you do, how much your job is affected by like trade. Okay, so industry also can matter. In England, in primary school, we're not impacted by free trade because we're taught that we have to protect our former economies by free trade. So we are told from an age that that's how we should buy from the ocean. So most people in England, that's okay. Yeah, okay. So education may matter, or the belief, or information may matter, right? I'm gonna like post a paper regarding that point. Probably it's very hard to read for fun, but yeah, I hope it can be helped. 다른 사람 웃을 때 당황스러울 때. 이야, 정치 진짜 좋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곳은 중앙엔 남산타워, 그리고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은 63빌딩, 오른쪽은 롯데타워가 보여요. 대학교에서 뷰가 제일 좋아요. 야, 이게 역시 중앙대라서 그런지 딱 중앙에 있네, 그냥.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정치국제학과에서 정치와 외교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수많은 의견을 통해서 이 사회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외로 이행시할까요? 정외? 오케이, 잠깐만.
비행시 학교. 운 띄워주세요. 정치 외교를 배웠습니다. 당신은 왜? 왼쪽? 오른쪽? 이화여대 왔습니다. 대동생이 이화여대 졸업생이거든요. 전화해볼까? 아 잠깐만 여보세요? 어. 왜? 나 오늘 이대가. 그래? 어. 엄마 나 간다. 아무튼 이화여대 장점 알려줘. 장점. 혹시 지금 촬영 중이야? 어. 목소리를 바꾸냐 기분 나쁘게? 하던 대로 해. 안녕하세요.